자, 리딩 2차 시수업입니다. 자, 연이어서 같이 지난 수업에서 했던 거 뒤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 the evening, Sonia's father cooks dinner. 자, in the evening이라는 거, 자, in the evening이라는 거는 저녁에라는 말이잖아. 근데 evening에 s가 붙었어. 그러면은 해석 어떻게 할까? 저녁마다 이런 말이야. 매일 저녁마다 이게 하루도 안 빠져먹고 저녁마다 이런 말이야. 저녁마다 소냐즈 father 누구의 소냐의 아빠는 cooks dinner. 아빠가 뭘 하신대? 아빠가 요리를 하신대. 바람직하지, 그치? 그래, 이런 캠핑이라든지 나가면은 남자들이 요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요. He can cook shots like very well. 아빠가 특히 요리를 잘하시는 게 있네. 자, he, 그는. 자, 이 대명사지, 그치? 근데 주어 자리에 왔으니까 무슨 대명사겠니? 주격 대명사겠지? 오케이. 히는 누구 대신 가리키는 거? 누구를 가리키는 대명사야? 그는 누구를 말하는 거니? 앞에 있는 손의 아빠를 가리키는 거지. 자, 손의 아빠는 그는 can cook shots like very well. 아이고, shots like이라는 꼬치구이를 very well, 매우 잘 요리하실 수가 있대. 요리를 엄청 잘하시는가 본데, shots like 그냥 아주 맛있게 잘 구워내시는가 봐. 뭐, 샤슬릭이 뭐가 그렇게 힘이 들까? 그냥 굽는 거 아닌가? 자, 여기서 캔이라는 단어 보자. 캔에다 별표 하나 하고, 캔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쵸? 이때 캔은, 할수 있다. 나 요리 잘할 수 있어. 나, 뭐, 이번 시험에서 점수 잘 받을 수 있어. 나 농구할 수 있어, 축구 잘할 수 있어라고 자기의 능력이나 가능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조동사의 한 종류지, 그치? 그래서 캔은 조동사고 쿡은 요리하다란 일반 동사거든. 그래서 조동사가 일반 동사랑 같이 올 때는 일반 동사보다 앞에 와야 돼. 그래서 he can cook이라고 해. He cook can 하지 않는다. He can cook이라고 합니다. 그는 요리하실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이지. Anton's family often joins Sonia's family for dinner. 자, Anton's 누구의? 안톤의 가족은 안톤이 누구니? 바로 옆에 다차에 사는 아들내미잖아. 어? 그 안톤의 가족은 open. 자, open이라는 거 우리말로 종종, 우리말로 종종의 자주라는 말이다. 너 얼마나 자주 종종이라. 너 영어 공부 일주일에 얼마나 자주 하니? 너 가끔 해요? 뭐 자주 해요? 종종 해요라는 건 어떤 횟수나 빈도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잖아. 그래서 오픈과 같은 단어를 빈도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해서 빈도 부사라고 한단다. 영어에는 빈도 부사가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선생님이 간단하게 넘어갈게. 오픈을 빈도부사라고 하는데, 이런 빈도부사는 문장에서 오는 위치가 정해져 있어. 그래서 좀 알아둬야 되는데, 빈도부사의 위치는 동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 자, 보자. 빈도부사는 조동사보다는 뒤에 와야 돼. 조동사 하면 뭐가 있니? 이런 캔과 같은 거 있지. 그리고 미래를 나타내는 윌과 같은 걸 조동사라고 하는데, 얘네들보단 뒤에 위치해야 돼. Do you understand? 이해되니? 얘보단 뒤에 위치하고, 또 비동사가 만약에 오잖아. 그럼 비동사보다도 뒤에 와야 돼. 비동사보다 뒤에 와야 돼. 근데 일반 동사보다는 앞에 위치한단다. 기억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학원에서 이렇게 배운 다음에 조디 비디 일동압이라고 공부한다고 들었어. 조디 비디 일동압. 무슨 말이니? 조동사 뒤,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한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책에 여기 있는 보자. 안톤의 가족은 종종 조인한대. 조인이라는 것은 뭐 동아리에 가입하다는 뜻도 있고, 혹은 야 조인해라, 조인해라라는 말은 함께하다는 뜻도 있거든. 여기서 함께하다는 뜻인데, 안톤의 가족이 소냐의 가족과 함께한다는 거지. 종종 함께합니다. 무엇을요? For dinner, 저녁을 먹기 위해서 안톤의 가족이 소녀의 가족과 종종 함께 저녁을 먹는다는 말인 것 같네.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안톤즈 패밀리는 주어야, 그치? 주어고 조인스가 일반 동사란 말이야. 일반 동사 맞지? 그래서 일반
빈도부사가 일반 동사보단 앞에 위치하기 때문에 open joins라고 한 거지. 근데 만약에 시험에 joins open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open의 위치가 틀렸으니까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는 거겠지. 자, this weekend, Sonia's family will plant potatoes. 자, 이번 주말에, Sonia의 가족은, 자, plant라는 거는 뭔가를 심는 거잖아. 뭘 심는 데니? 감자, potatoes, 감자들을 심을 겁니다. 라는 말이야. 자, will이라는 건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야. 나 뭐뭐 해야지? 나 이번 주말에 뭐뭐 할 거야? 라고 어떤 미래를 나타내고자 할때 이렇게 will과 같은 조동사를 쓴단다. 이해되지? 그리고 조동사는 일반 동사나 비동사보다 앞에 위치해야 된다. 자, 그 다음, everybody will have fun together. Everybody, 모두가,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나 우리 가족 모두가, have fun to it. 함께 아마 즐거울 거예요.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예요. 이런 말이지. 자, 여기서부터는, 자, 주말에 감자를 심는다고 했잖아. 근데, 감자 심는 방법을 설명해 놨어. 고맙게도. 자, how to plant potatoes. 자, how to plant라는 거는, how to 다음에 동사가 오잖아. 원형이라는 건 동사 원형이라는 건 뭔지 알지? 동사에, 비동사든 일반 동사든 그 동사에 아무것도 붙이지 않은 걸 동사 원형이라고 한단다. 자, how to 동사 원형이 오게 되면,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해요? 뭐뭐 하는 방법이라 해석해. 그래서 how to plant potatoes는 감자 심는 방법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러면 수영하는 방법 한다면 how to swim 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다음에 뭐 영어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how to study English 이라고 하지. 자, 감자 심는 방법 첫 번째, 1번 cut the potatoes into pieces 이라고 했어. 자, 보자. 포테이토는 감자야. 근데 포테이토에 es가 붙었지. 이건 복수 명사야. 오로 끝나는 복수 명사를 만들 때 이렇게 s 붙이지 않고 es를 붙이거든. 포테이토즈는 감자들이고. 자, 그럼 감자들을 어떻게 해라? pieces. piece가 뭐야? 조각이지. 그러니까 pieces는 복수 명사니까 조각들이겠네. 감자들을 조각조각 조각 내서 뭐 하라는 거야? 자르라, 잘라란 말이네. 감자를 조각 내서 자르란 말이네. 자, 여기 보이지? cut a into pieces라는 건 a를 조각 내어 자르다라는 표현이야. 이렇게 많이 쓰는가 봐. 자, 그럼 여기 봐봐. cut은 자르다라는 일반 동사잖아. 그치? 자르다라는 일반 동사인데 앞에 뭐가 빠졌니? 주어가 빠졌지? 문장에 주어가 빠진 경우는 없는데. 대부분의 문장에 주어가 와야 되는데 주어가 빠졌지, 그치? 이런 문장을 영어에서 주어가 없는 문장을 무슨 문장이라고 하니? 밑에 있지? 명령문이라고 해. 명령하는 문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즉 감자를 조각 내 잘라라이 하고 명령하는 거. 이걸 명령문이라고 한다. 자, 조각 내 자른다 뭐 어떻게 할까? 2번. Plant pieces deep in the ground. 모르는 단어 있니? Plant는 심다. Pieces는 조각들이고 deep은 깊게, 깊이라는 말이지. ground는 땅이야. 그럼 in the ground는 땅 안에 이런 말이겠지? 그럼 감자 그 자른 그 조각들을 그땅 안에다가 깊이 심어라. 심어라잉. 이런 말이네. 처음부터 지금 명령문으로 감자 심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네. 자, 3번. cover them with soil. 자, them. 이거 대명사인데? 그것들이야, 그치? them은 무슨 대명사야? 목적격이지? 그럼 해석 어떻게 할 거야? 그것들을 with soil. soil은 뭐야? 흙이야, 흙. 흙으로 흙을 가지고 그것들을 덮어라. cover, 덮어라라고 했어. 그럼 그것들은 뭘 말하는 거니? 그 피씨, 땅 속에 깊이 묻은 그 감자 조각들을 말하는 거네. 그 감자 조각들을 흙으로 덮으세요라는 말이야. 땅 속에 깊이 감자 조각을 탁 심어. 에이, 넣어. 그 다음에 흙으로 덮어. 4번. Add about 10 cm of soil on top이야. 자, add는 더하다, 추가하다는 말이고, 이때 about은 뜻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서 about은 약, 대략이란 말이야. 대략, 이런 말이고, on top이라는 건 꼭대기에라는 말이야. 그러면, about
대략 한 10cm 정도의 흙을 on top, 꼭대기에다가, 그러니까 즉, 제일 위에다가 추가해라 라는 그런 말이지. 흙으로 덮었잖아. 거기 위에다가 한 10cm 정도 더 흙을 추가하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5번은 water well. well은 뭐야? 잘이잖아, 잘. 물을 잘 줘라 말이지. 물을 안 주면 다 죽잖아. 뭐 살겠니? 감자가, 거기서 감자가 생기겠니? 물을 잘 주세요 라는 그런 말이네요. 오호, 그렇군요. 간단한데요? 자, 이거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러면 다시 여기로 가서, 자, 여기 이제 여기 밑에 보면 교과서 49페이지부터 이제 해당하는 문제들이 있어. 문제의 답을 같이 보도록 하자. 1번. Question 1. Where does Sonia live? 무슨 말이니? 소냐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라고 그랬지? 자, 소냐 어디 산다고 그랬지? 소냐는 어디 살더라? 아, 모스코바에 사는구나. 그럼 답은? She lives in Moscow. 그렇지. She lives in Moscow. 어우, 느끼하다. 자, 답을 적어주세요. 자, number two. Question 2. What is a dacha? 다차가 뭐야? 다차가 뭐지? 찾아봐봐. 다차에 대한 설명. 아, 여기 있네. It is a Russian country house. 다차 is a Russian country house인데, 다차 대신에 대명사 뭘 썼지? 이슬 썼어. 자, 그것은 러시아의 시골집이다. 답 쓰시고요. Question 3. What does Sonia's family grow? 자, grow가 뜻이 뭐야? 키우다라는 뜻이잖아. 소녀의 가족이 무엇을 키우지? 자, 소녀의 가족이 어머, 웬일이야? 어머, 웬일이야? 어머, 웬일이야? 어머, 웬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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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미안해요. 미안해요. 선생님, 미안해요. 뭘좀 실수한 게 생각이 나서. 오케이. 소냐의 가족이 무엇을 키우나요? 뭘 키운다고 했죠? 여기 보면은 포테이토와 토마토라고 그랬죠. 그러면 Her family grows vegetables like potatoes and tomatoes. 오케이. 자, 그녀의 가족은 포테이토, 감자들과 토마토와 같은 야채들을 키운다고 했습니다. Question 4. Who is Anton? 엔톤이 누구지? 엔톤은 그치. He is Sonia's dacha friend. 소녀의 다차 친구야. 자, 마지막. Question 5. What will Sonia's family do this weekend? 자, 소녀의 가족은 이번 주말에 무엇을 할 건가요? 이런 말이야. 뭐 한다고 그랬지? 소녀의 가족은 답이 어디 있어? 여기 있지. 그러면 her family, Sonia's family will plant potato. 감자를 심을 것이다가 되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